안녕하세요. 저는 기억력센터에서 영양팀 임상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봉미입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치매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지장애가 발생을 하고 우울감이 생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체내의 영양소 대사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증상,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거나 과격한 행동들 때문에 활동량이 매우 증가해서 이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같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또 소화불량이라든지 변비, 탈수, 그리고 삼킴 장애와 같은 그런 증상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식사 섭취량이 줄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어떤 체중 감소라든지 탈수증, 그로 인해서 영양 결핍 상태를 초래하는 궁극의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에게서는 그냥 단순하게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증세를 완화시킬 수가 있고 또 진행의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춰서 독립적으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치매 환자분들에게 권고되는 다섯 가지 영양관리 원칙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로 주식으로 먹게 되는 곡육, 그 안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곡육은 하고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어육류, 그리고 채소류가 한 끼 식단에 골고루 균형 잡히게 계획이 되고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유제품이나 과일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한 끼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거기에다가 규칙적인 운동이 병행이 되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섭취량 변화뿐만 아니라 체중 변화를 유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체중과 관련해서는 나한테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나에게 적정한 체중이라는 것은 키를 이용을 해서 남자와 여자 구분해가지고 표준 체중을 구하고 그 표준 체중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를 저희가 정상 체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정상 체중 범위 안에서 체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섭취량이 많이 줄면서 내지는 많이 늘면서 체중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체중하고 평소 체중의 증감 범위를 비율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서 약 1에서 2% 정도의 체중 감소가 있었을 경우라면 약간 정도의 체중 감소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2%를 초과하는 체중 감소가 있다면 심한 체중 감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양 지원을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 평상시보다 식사 섭취량이 많이 줄어든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일반 식사 패턴으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들을 식사나 간식으로 충분히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영양 보충 음료나 이런 것들을 추가 공급하실 것을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저 사용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냥 손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에 소량씩 자주 간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음식들을 계획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부분 증상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갈증에 대한 어떤 호소가 없어도 적절한 수분 공급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탈수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물은 6잔에서 8잔 정도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셔야겠고요. 하지만 밤사이에 소변 실수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면 잠들기 직전에만 과량의 물을 섭취하시는 것을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평상시 생활하실 때에도 이뇨작용이 있는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 섭취는 완전히 제한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액상 음식을 드실 때 뭐 사레가 걸린다거나 기침을 자꾸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액상 음식 자체에도 점도를 늘릴 수 있는 점증제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서 드실 것을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삼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연하 기능에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기능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인 연하 보조식을 섭취하도록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하게 연하 곤란이 이제 심한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대상자분들에게는 죽 형태 그리고 반찬도 모두 다 갈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액체 형태인 유동액 음식은 모두 다 제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드실 경우에는 수분 보충을 위해서 점증제를 넣어서 점도를 조금 첨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보다 어느 정도 이제 상태가 호전이 되시면 연하보조 2단계, 즉 죽이나 진밥에 반찬을 곱게 다져서 제공하는 형태의 식사가 가능하십니다. 이때까지도 여전히 수분 섭취하실 때에는 살에 들리거나 흡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점증제를 이용을 해서 점도를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연하보조 3단계로 부드러운 형태, 뭐 예를 들어서 연두부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죽이라든지 진밥에다가 잇몸이나 혀로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고형식까지도 섭취가 가능한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부터는 조금 조금씩 국물 음식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연하 곤란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혼자 식사를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이나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식사 보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식사를 하기에 앞서서 환자가 가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고요. 가능하면 상체는 앞으로 약간 숙이고 턱은 좀 앞쪽으로 당겨서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취해주시고 식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식욕을 조금 살릴 수 있도록 준비된 음식을 환자분이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좀 펼쳐 놓으시는 것도 식욕 증진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직전에는 약간의 국물이라든지 차 이런 종류로 입을 조금 축이고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시도록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드실 때에는 천천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완전히 삼켰는지를 입안 상태를 확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볼 안쪽이나 혀 밑에 음식이 남아있지 않는지를 보시고 나서 다음번 이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먹는 동안에는 빨리 먹어라, 빨리 삼켜라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하시게 되면은 식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말을 시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지만 너무 물고 있거나 삼키지 않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는 조금 독려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음식을 드시는 동안에 사레가 걸린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되겠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수분감이 있는 음식들은 조금 제한을 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시게 되면은 구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식사 후에 30분 정도는 바로 눕지 않도록 상체를 약간 높인 자세로 유지를 하시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식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시거나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혼자서 치매 환자분이 식사를 준비하거나 장보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장기간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그런 비상 음식들을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식사 섭취량이 이 단계에는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양 밀도가 높은 앞서 설명드렸던 영양 보충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시는 것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가 어려우신 분이시라면 주변의 전문 도시락 이라든지 배달 음식 등을 이용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은 식사하는 도중에 식사에 집중을 하지 못한 상태로 산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식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규칙적인 시간에 드실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하는 공간, 즉 식탁 위에는 드셔야 되는 음식 이외에는 뭐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을 다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끼니에 먹게 되는 음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식기를 가급적이면 선명하거나 밝은 식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의 치매 환자분들은 어떻게 식사 관리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당뇨병을 치료 중이라면 당뇨병에 있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 이런 것들로 생활 습관 자체를 수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에 맞게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식단에서는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릴 수 있도록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잡곡, 채소, 해조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식단에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동물성 기름은 가급적이면 제거하고 육류에 있어서는 살코기 위주로 조리를 하시도록 하고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리하실 때 식물성 지방, 예를 들어 참기름이라든지 들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적절한 지방 섭취를 저희가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 환자분들 중에 미각에 변화가 생겨서 지나치게 단 음식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음식을 혼자서 드시지 않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섭취량이 너무 많아졌거나 아니면 너무 줄어들었을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저혈당이라든지 고혈당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혈당에 대한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환자의 어떤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은 보호자 자신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 자신도 적극적으로 건강관리를 하셔서 환자의 행복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